애호박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쌀에 연계, 닭이죠. 연계를 구운 국물을 넣고 젓국으로 간하여 수다가 애호박을 채 썰어 넣는다. 그것이 애호박죽이라고 합니다. 여기서 그 연계를 구운 국물은 이제 닭고기죠. 닭국물에다가 그 쌀 같이 끓이다가 젓국, 새우젓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또 간을 해서 그 위에 맨 마지막에는 애호박을 채 썰어 넣으면 애호박죽이 되겠습니다.